지금 왜 새벽 모모 애플레어 블루스테이 애플레어 애플레이로 메시지를 했는데 내가 먼저 캐버려야지. 메쿠라가 뭐야? 메쿠라가 채집도 해? 어쭈? 지랄 생실화네. 버스커 모모 애플레어 블루스테이 이거 뭐지? 애플레이를 여지 여러 개 틀어가지고 하나? 근데 이게 동체 이렇게 움직이나? 얘들 뭐야? 이거 뭐예요? 이게 매크로 맞나?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이거 근데 채집을 해? 매크로로? 근데 이름 겹쳐있어서 잘 안 보인다. 영상 촬영해가지고 신고해야지. 딱 봐도 매크로야. 이거 인간이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야. 또 사람이 없어 이렇게 구경하면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잖아. 채팅해라도 좀 치겠지. 아니 근데 매크로가 진짜 채집을 할 이유가 있나? 그래서 닥상하는 거 아니야? 매크로? 공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닥상하는데 매크로가 채집을 왜 해? 블루스택 애플레어 어쩌 씨 아닌 척하는 거 아닌 척하려고 따로 빼는 거 봐라 씨. 아인 또 동일하게 움직이네. 이 새끼 딱 걸렸어 씨. 근데 이거 채집을 왜 하는 거야? 매크로가? 할 이유가 뭐 있지? 플랜 이름 뭐지? 버스커? 사람도 꽤 있는 편인데? 콩? 콩팡? 콩팽? 이게 뭐지? 아니 그냥 미크로그인가? 한 클랜 안에 다 있단 말이잖아 세 명이. 클랜장이면 이 정도 어느 정도 눈치가 할 거 아니야. 이름 비슷하게 세 개 들어온다고 하면 딱 봐도 내가 클랜장이라도 바로 티난데. 야 똑같은 이름 스타일이 3명이 들어온다? 근데 채집으로 돈 벌 수 있나? 사용 안 되면 뭐 한 개 줄여서 그냥 두 개 뭐지? 사냥시키는 게 낫지 않나? 채집으로 하네? 나도 같이 하자. 내가 먼저 채집 이거 포인트 잡으면 얘들 뭐 채집하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이제 PC하고는 다르게 이제 채집 속도 올려주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이템에 따라가지고 그냥 각자 좀 갑네 각자. 아니요 근데 닥상한 게 지금 용맹했다고 버프 때문에 닥상한 게 아주 이게 채집한다고 해서 뭐 드랍률 이게 되나?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? 이거 채집도 적용이 되나? 감스님 왔어요? 나 여기 근데 여기 있잖아 옛날에 그 이제 제자리 채집 그거 때문에 이거 막혀가지고 근데 그 채집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지? 행동력 좀 남았을 때 뭐지? 여기서 녹이고 했거든 나도. 여기 진짜 많아 채집 포인트. 한 가지만 골라 하기엔 별론데. 아니 근데 쉐집을 왜 하는 거야 얘 진짜. 모모 애플레어 안녕 버스커 행동력 다 됐나 보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.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야 근데. 한 푼만 줍쇼. 이거 한 명은 이제 행동력 대가 한 명을 캐네. 이거 매크로야 매크로. 근데 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. 매크로 숙련 파이브 올리려고 한다고 해도 굳이 매크로 돌린다고 하면 숙련 파이브 올릴 필요 없거든. 그냥 가까운 데 보내는 게 채집도 더 빠르고 식량 관리도 빠르고 이래가지고. 아 염색 상자 때문에. 아니 근데 영지인 보내면 되잖아. 이상하네. 염색상자 근데 용지 보낸 게 낫지. 사냥용 있잖아. 염색상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용맹이 땅은 그냥 도는 게 훨씬 이득일 건데 모르겠네. 또 얘 근데 풀만 캐는 게 아니고 채광도 하던데 아까 돌 캐는 거 보니까.
노에플레어. 노에플레어는 뭐야? 투력이 이거 뭐야? 2250 이상이네? 봐봐요. 최강도 한다니까? 얘는 혼자 부터 기득기득 하고 있네. 잘 보자. 앱 또 버벅이기 시작했네. 이거. 얘만 행동력이 있나 보네. 어쩌죠? 아, 이거 지가 움직이는 거네. 이거 지금 사람 왔나 보네. 모니터링 같은. 아니네. 체감 하잖아. 어. 뭐 아니야 이거지? 그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어. 숨길 때문에?